안녕하십니까. 여행 나그네입니다. 이탈리아 칠순 기행 23박 25일. 첫 번째, 인천에서 로마까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 출발하는 날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서서 지금 버스를 타고 공항버스 터미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내버스 타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성복천입니다. 집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타러 공항버스 타러 가고 있지. 그동안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때문에 너무 오지 않는 택시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마을버스를 타고 공항버스 터미널까지 갈 겁니다. 터미널이 아니지. 아, 정류장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저희가 타는 곳은 용인인데 용인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 그런지 택시가 부족합니다. 택시 부족하다는 민원도 난 내봤어. 그래? 소풍이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하네. 용인은 택시가 잘 오질 않아요. 택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오니까 약간 덥지만 그래도 뭐 여유롭게 가고 있어요. 사람이 아침부터 많네요. 여기 오니까 공항버스는 예약을 안 하면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체크인으로 갑니다. 프리미엄 체크인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 다음에 한번 또.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석 김정아입니다. 스타 에어스타 모든 게 아시아나로 보여. 아시아나 비즈니스 타고 하니까 아시아나로 보여. 이스트에 있는 아시아나 라운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만. 대한항공보다 비즈니스 라운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샌드위치. 안마기도 있어요. 안마기. 이쪽은 비어. 비어하고 포도주. 백포도주.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륙하고 있어요. 라운지를 나갑니다. 자, 출발입니다. 출발. 워치 유어 헤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로마 피오미치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까지 가는 아시아나 항공 561편입니다. 여기가
콜비 그이 쌈밥인데 이게 기내식 콘테스트에서 금상 받은 세계 금상. 아, 금상 받은 이게 아시아나 항공의 시그니처 기내식입니다. 이 쌈밥. 어우. 쌈밥도 있고 쌈이 있고 갈비. 아. 갈비 정식. 소갈비구이 쌈밥. 풀어줄까요? 그렇죠. 이야, 맛있다. 우와, 완전히 K쌈이야. K쌈이네. 장까지 바꿔주시네. 말씀하실 메틸 카베르네 소비뇽이고요. 예. 술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먹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으세요? 예예. 예, 그냥 비행기 전 달라서 잔 잡고 따라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마카다미아 땅콩? 마카다미아 땅콩하고 그다음에 뭐? 라즈베리. 라즈베리? 요 밑에 라즈베리 있지. 그리고 다음에 이건 초코 퍼즈라 그래 가지고. 아, 초코 케이크. 커피나 차 하시겠습니까? 예, 커피 주세요. 이게 설탕크림이 괜찮으세요? 아, 그냥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이게 마카다미아예요? 마카다미아에? 네네. 예. 아, 이 비즈니스 속에서 라면 먹는 낙이 있어요. 간식으로. 한번 먹어봐요. 예. 라면도 진짜 맛있네. 맛있게 생겼다. 김치도 있고. 신라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신라면 블랙인가? 진라면? 와. 그냥 먹고 가야겠어. 간식으로 나온 샌드위치? 파케트 샌드위치. 파케트 샌드위치? 자, 로마 도착.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입니다. 텐티켄 네오나르도 14유로. 티켓 오피스가 있습니다. 네오나르 써 있어? 어. 자리가 없다고 했거든. 어. 로마에 도착해서 우리가 지금 수월하게 로마 테르미니역으로 고속 열차를 타고 갑니다. 14유로 드립니다. 티켓 오피스에서 보냈어요. 티켓 상황 보여드릴까? 티켓. 레지오날레 티켓입니다. 익스프레스 검표원이 일일이 검표를 하기 때문에 표를 잘 보관해야 되고, 테르미니역에 가서도 출구를 나갈 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테르미니역에 도착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를 타고 테르미니역에 도착했어요. 테르미니 스테이션.
다른 미니. 이건 버스 정류장인 것 같아요. 아, 호텔 몬트레알 바로 데스틴 옆에 몬트레알 호텔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요. 아, 이게 좀 뭐 난감합니다. 이게 와서 리셉션을 안 해주면은 너무 찾아가기가 힘들어요.